안녕하세요, 보필입니다. 오늘은 쿠프랩산을 먹습니다. 이게 대장내시경 약이에요. 제가 내일 인터케어에서 합니다. 선릉역 2호선 선릉역 인터케어에 있는 검진센터에서. 아빠 내일 건강검진 했잖아. 대장내시경을 하니까 대장을 장을 편안하게 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요. 쿨프랩산 뜯어보겠습니다. 쿨프랩산이란다. 요게 한 포씩 먹는 거예요. 한 포씩 이거를 500ml 3개를 먹어요. 요거를 3개를 먹어요. 약을 전날 7시에 2포, 그리고 당일날 새벽 4시에 2포. 새벽 4시에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15분마다 15분마다 반씩 나눠서 먹는 거야. 반씩 나눠 먹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두 개를 먹고 마지막으로 물을 500ml 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뜨뜻한 물에 먹을 수가 없어요. 맑은 샘물 냉장고에 시원한 맑은 샘물. 근데 옛날에 진짜 이거 맛이 없었거든? 요거 때문에 먹을만해. 옛날에는 완전 플라스틱 녹여서 먹는 맛이었거든. 그리고 이게 완전 안 좋아. 잠깐만, 플라스틱 냄새 너무 심해. 물 한번 씻어야 돼. 이거는 물로 한번 씻으면 냄새 없어져요. 그러니까 꼭 먹기 전에 물로 한번 씻으세요. 냄새 없어졌어. 이제 없어졌지. 자, 요 포를 여기에 담습니다. 조심 자. 안 들린데? 그러니까 애기를 키우면 알거든. 내가 너 키울 때 우유 탈 때는 젖병에다 물을 좀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분유가 젖병에 달라붙어. 그래서 이것도 타기 전에 살짝 물을 부어요. 됐죠? 자, 이제 먹어보자. 해보자.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흰색이에요. 자, A젤을 넣고 B젤을 넣어요. B젤. 빨리 굽기나 해. 나 놀아야 돼. 놀아야지. 자, 한번 요 정도 이렇게 알갱이가 쌓여. 보여? 약이 쌓인 거 보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빠는 아프면 안 돼. 요거를 이제 500ml를 넣어서 풀어야 돼요. 자, 물을 부읍시다. 잠깐만, 조심해. 됐어요. 예, 500ml 맞췄습니다. 그럼, 빠빠. 자, 500ml 했어요. 탄산처럼 떠요, 알갱이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먹으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열심히 풀어줘야 됩니다. 으아. 자, 한번 반 먹고 15분 뒤에 반 먹고. 그래서 맞지? 타이머를 맞춰놓고요, 미리 15분. 근데 먹고 바로 쉬는 거 알아요. 이거 두 통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하여간 옛날보다 진짜 맛이 좋아졌다니까. 옛날에는 진짜 플라스틱 간 느낌. 10분이 지났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쿨프랩산. 진짜 먹을 때마다 이건 적은데. 250ml 여기까지 먹는 거요. 먹는 거요. 레몬 주스. 레모네이드 맛. 자, 15분 뒤에 또.
시간은 새벽 4시 5분 2차 2차 쿨프랩살 두 봉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자 먹기 좀 힘들다. 어제 밤에 좀 그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원래 7시에 먹어야 되는데 9시쯤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5분 나눠가지고 어쨌건 두 봉지를 먹고 신호가 한 10시 반 그때부터 와가지고 밤새도록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렸어요. 옛날처럼 막 배가 아프진 않아요. 옛날 한 그 대장내시경을 제가 회사를 10여 년 다녔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예, 그때 초창기에 먹었던 그 뭐라 그러지 하여간 대장 내시경 검사 때 먹은 약들은 엄청 배가 아팠는데 요즘에는 배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엄청나게 막 고통스럽게 막 물을 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계속 화장실은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예,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 기포 제거제라고 이렇게 가속코를 먹어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한 통 먹고 막 또 다녀. 마지막으로 물을 먹고 아까 얘기한 기포 제거제를 먹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이건 무슨 맛일까? 먹어보겠습니다. 녹은 쭈쭈바 맛이에요. 근데 막 되게 뜨뜻한 데 있는 쭈쭈바. 완전 녹은 그 맛. 생애 전환기라고 작년에 이걸 했는데 올해 또 해요. 원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대장 내시경 약은 정말 힘들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도 건강해서 하는 거니까 예, 뭐 건강 없을 때는 한 번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좀만 쉬었다가 이따가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